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세상. 의사는 몸집은 작지만 부모로 보이는 남녀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 힘겹게 입을 뗍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일러준 것이었죠. 발달 장애.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거의 모든 부모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 다른 이들과 달리 커다란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에릭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고 부모는 세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아이가 남들과 똑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죠. 처음엔 그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딜 가나 느껴졌지만 그런데도 훌륭하게 자란 아이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던 집에서 나와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사람들을 마주하는 순간 에릭은 한순간에 세상과 자신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죠.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에릭은 신발끈에 묶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매듭이란 것을 묶게 됩니다. 모두의 매듭을 묶어준 아이를 세상은 받아들이나 싶었지만 에릭은 여전히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의사들은 그가 어째서 남들과 다른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내는데요. 21번 염색체 하나가 부족했던 것. 이는 의사의 노력에도 결코 치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릭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어딘가 결여되어 있는 불쌍한 아이 정도로 취급받는 나날 시간이 지나 에릭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존중하고 위한다는 말과 함께 그만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에릭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남들과 다른 신체가 아닌 자신을 향한 차별 섞인 시선이었기 때문이죠. 이 감정을 용기 내어 고백해보아도 세간의 좁디좁은 시선은 그의 몸과 마음을 옥죄어왔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매듭을 묶는 법을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다면 자기가 매듭을 잘라내서라도 남들과 같아지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 그렇게 수술을 기다리던 와중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릭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그와 똑같이 매듭이 묶여있는 여성.
서로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기엔 충분했으며 더 나아가 묶여있던 실타래를 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에릭과 마찬가지인 여성마저 여전히 틀에 묶여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그런 그들이었기에 비로소 생각해낸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는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다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었죠. 에릭의 슬픈 감정을 토로하던 자리는 그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업가가 되어 더는 매듭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세상을 바꾼 것이죠. 이런 에릭의 이야기를 조금 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한 개 많이 존재하여 일어나는 가장 흔한 발달 장애입니다. 모두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장애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아이라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훌륭하게 풀어낸 단편 영화 다운사이드 업. 현실과는 반대로 비장애인이 소수가 되었을 때를 표현했는데, 에릭은 모두가 하지 못하는 신발끈 묶는법을 알아내 모두의 신발에 매듭을 묶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매듭은 다른 사람들과 에릭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장치로 그리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에서 오는 차별 섞인 시선에 결국 에릭은 이에 순응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에릭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결국 모두가 찍찍이 신발을 신고 차이점을 없애버리며 영화는 끝이 났죠. 영화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기엔 다운 증후군에 대한 조금 슬픈 사실이 섞여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거의 태어나지 않습니다. 분명 가장 흔하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냐하면 다운 증후군은 발달장애 중 유일하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질환의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 10주에서 12주 정도에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품 속 의사는 아이를 낳을 것인지 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다르게 말하자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작품 속 에릭의 부모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그들의 부모님의 용기 있는 결정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작품 역시 배우분들 대부분이 실제 다운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출연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아니라면 이 작품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죠. 이 영화야말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로 조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 예시가 아닐까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